안녕하세요. 데이브레이크에서 기타를 치는 정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요. 공연장 오시는 길에 원석이 형한테 잘 들으셨죠? 이제 공연장 안에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 번호 때문에 오해가 좀 많더라고요. 인터파크와 S24 때문에 이제 번호가 이제 1번, 20번, 21번, 40번 이렇게 돼 있어서 입장하는 곳이 두 곳이라든가 아니면 번호 때문에 너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입장은 한쪽으로만 입장을 하게 될 거예요. 티켓부스에서 가까운 인터파크 쪽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. 우선은 입장하는 곳은 한 곳이라는 거, 그 다음에 번호가 한 20번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소라 안녕? 네, 뭐 화이팅! 너 여초 여전히 멋있구나. 네. 그래서 방해하고 난리야. 박수. 네, 한쪽으로 입장하게 될 것 같고요. 번호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무대가 엄청나게 넓어요. 사실 여기서 1번에서 40번 정도라고 써있긴 하지만 제건 21번에서 보시는 분도 무조건 첫 번째 펜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조건. 아, 있습니다. 무조건 잡을 수 있고요. 원하시는 방향에서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. 뭐, 선의정이 좋으신 분은, 원성형이 좋으신 분은 좀 몰리겠지만, 볼 수 있고. 뭐, 이쪽에, 뭐, 장원형도 이쪽에 아마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뭐, 이쪽에 약간 좀 붕졌으면 기분 참 좋겠는데. 네. 뭐, 그런 식으로 입장이 되고요. 저희 단독 공연 준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스페이스 앤 선의 업그레이드 버전 곡도 많이 추가될 것 같고요. 지금 연습하느라고 다른 스케줄도 많은데 그 와중에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많이 와주셔서 또 23일날 저희가 또 티켓 하루를 더 오픈을 하는데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. 아,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암표가 돌아다니는 게 좀 속상하더라고요. 암표는 꼭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좋은 공연 만들 테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